젊고 건강한 피부 덕분에 74세의 나이에 패션 모델로 데뷔.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델 최영순 씨. 저는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무대에 섰을 때 워킹을 하고 돌아오면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와 내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리즈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아름다움을 되찾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에도 몰랐죠. 탱탱하던 20대 때는 물론이고 두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깨끗한 피부를 자랑했던 영순 씨. 그러나 갱년기 이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갱년기가 있으면서 홍조도 있었고 기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름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뭐 주름이 있긴 하지만 그때가 더 나빴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하기도 하고 외출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서 잘 나다니지를 않았어요.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탱탱했던 피부도 생기를 잃고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 그녀. 극심한 노화가 시작됐다는데요. 그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노화의 시계를 붙잡은 영순 씨. 77세에도 여전한 리즈 시절을 즐기고 있는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잘 잤다. 영순 씨 아침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됩니다. 마사지나 한번 해볼까? 아침부터 마사지 삼매경에 푹 빠진 영순 씨.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 생활 습관부터 먹는 음식, 바르는 화장품까지 모두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마사지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잠도 깨이고 얼굴에 탄력도 생기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눈썹부터 광대, 턱관절까지 밤새 경직된 안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요. 혈액순환과 피부 부기를 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그녀의 피부. 마사지를 마친 뒤엔 세안을 하는데요. 잠자는 동안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가볍게 씻어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영순 씨. 특히 기초 케어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바른다는 이 앰플.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매스틱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좀 환해지는 것 같고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최영순 씨의 필수품 매스틱은 피부 치밀도에도 도움을 준다는군요. 피부 치밀도란 탄력을 조절하는 피부 속 진피층의 밀도로 밀도가 촘촘할수록 피부 탄력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매스틱을 바르고 48시간이 지나자 피부 속의 밀도인 피부 치밀도가 개선되면서 피부 탄력이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을수록 피부 치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안면부에 매스틱 추출 성분을 바르게 한 뒤에 피부의 치밀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매스틱 추출 성분을 돋보한 부위에서 피부 치밀도가 2주 후 5.19%, 4주 후 12.64%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매스틱을 바르고 48시간이 지나자 피부결도 개선됐다고 합니다.